안녕하세요. 하와이 앤디입니다. 오늘은 동쪽에 마카프 트레일을 가고 있어요. 지금 해 뜨는 시간이 제가 1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해가 뜬 상태에서 지금 일출 보러 가고 있어요. 저는 오아후에서 가장 좋아하는 액티비티라고 할 순 없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 뜨는 시간에 이 도로를 따라서 마카프 트레일을 걷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여기를 가곤 했습니다. 해가 뜨기 전에 이 도로를 달리면 뭔가 은은하게 태양빛이 올라오면서 보이는 하늘이 핑크빛이 굉장히 예쁘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해가 떠가지고 그냥 오후 같네요. 제가 이 길을 갈 때 항상 듣는 음악이 있는데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뮤지션 아티스트가 레인이랑 혼내였어요. 그래서 항상 드라이브를 할 때 혼내 음악이나 레인이 음악을 듣곤 합니다. 지금도 그 음악 동영상의 소리를 다 껐는데 그 이유가 그 음악을 틀고 있어서 저작권 문제로 모든 소리를 다 껐어요. 거의 대부분. 이 도로는 항상 그 드라이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이 도로를 운전할 때 드라이브를 할 때 항상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경치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이제 친구 차에 타가지고 드라이브를 해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. 지금 가는 마카프 트레일은 와이키키에서 운전해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. 네, 지금 거의 다 왔고요. 오른쪽에 이제 샌디비치가 있는데 여기 지나면 바로 마카프 트레일 도착합니다. 무지개 바다. 무지개. 착각. 착각. 자 이제부터는 음악 들으면서 경치를 감상할게요. 착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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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녹음하는 게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매일 업로드를 하는 게 그렇게 처음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. 그 말은 내일도 업로드할 예정이라는 얘기고요. 또 계속해서 재밌는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계속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저는 정말 4K로
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현재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HD 화질로 올리는 게 조금 안타깝고 또 음악도 다양하게 좀 뭔가 체크.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을 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그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만 그 트레일을 걸어서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정말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. 착각. 이 트레일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. 이 길이. 저는 사실 이 길로 처음 와봤거든요. 여기에서 찍은 사진들도 너무 예뻤고 그 사진이 사실 하이라이트였죠. 그리고 저도 여기서 사진도 찍었고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. 루루레몬, 그것은 과학이다. 촬영 장비는 사진 찍을 때는 RX100V를 사용하고요. 영상 촬영할 때는 FDR3000X, 둘 다 소니 제품인데 정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또 그러면은 내일 뵐게요. 감사합니다.